예, 어떠십니까? 지도 공부 좀 하셨나요? 이스라엘 지도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중동 그리고 지중해 세계 지도가 익숙해져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안 남아요. 절대 안 남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성경을 읽어도 뭐이 사람이 여기 갔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왜이 사람이 나중에 여기서 다시 나오는지가 알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 요셉이 형들이 이 세겜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을 찾으러 그 요셉의 형 대충 이런 이야기 아시나요?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 11명이었죠, 그때는 베냐민 태어나기 전에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요셉이 있었고, 당시에 10명의 아들들이 양치러 가는데 세겜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요셉한테, 야, 네 형들 찾으러 보내줘, 그쵸?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형들 찾으러 갔다가 형들한테 이제 굴 속에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팔려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야곱이 갑자기 세겜에 있는 형들을 찾으러 가라고 했을까요? 요 사건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세겜이라는 곳에 야곱이 처음 정착을 했는데, 세겜 족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 족의 부족의 족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을 이렇게 몰살시켜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망 나와요, 야곱이.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야곱을 공격하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다시 자기 아들들이 세겜에 갔다고 하니까 이놈들이 미쳤나, 거기가 어디라고, 거길가 하면서 걱정돼가지고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앞에 걸 읽을 때 그냥 어딘가에서 일어난 일로 기억해요. 세겜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지 않고,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동네니까. 그러면 뒤에서 세겜이 다시 나왔을 때이 세겜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쵸?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우리 아직 다소는 안 배웠으니까, 지난주에 배운 지도로 생각하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 정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빌립이 가이사랴에 정착했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가이사랴에 갔어요. 자연스럽게 빌립을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빌립이 나오는지, 나온 사람이 빌립인지, 스데반인지, 누군지.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가를 만났구나, 요 정도로 기억한단 말이죠. 근데요, 뭐 드라마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디테일이 없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은 어디서 오냐면요, 여러분이 공감할 만한 영화는 좀 옛날 영화여야 될 텐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광해 보셨나요? 광해 이병헌 나오는? 이병헌 나오는 광해 되게 재밌는 영화고 천만 영화였어요, 그쵸? 근데 그 광해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이병헌이 막 연기하는 국제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되게 감동스러운 장면 몇 장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누구죠? 수락관 나인으로 나왔던 심은경 배우가 독 먹고 이렇게 그 죽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병헌의 호위무사 죽는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디테일을 완성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감동은 디테일에서 와요. 재미도 디테일에서 오고. 큰 줄기만 알면 우리는 내용을 아는 것 같지만 큰 줄기만 알아서는 감동과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큰 줄기만 알면요, 성경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엑스트라들, 완전 엑스트라 말고 조연들, 그리고 장소들, 이 디테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는 진짜 여러분께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진짜로. 이게 우리가 디테일을 안 보고 큰 줄기 중심으로만 보기 때문에 재미를 못 느껴요. 마치 여러분 영화 보실 때그 그냥 줄거리만 보는 거랑 똑같아요. 아, 이런 줄거리구나. 아, 이 영화 줄거리 좋네. 하지만 내가 감동을 느끼진 않거든요, 거기에. 재미가 있지도 않고. 성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디테일을 보기 시작하면 진짜 성경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설교를 준비할 때도 예화들이 있잖아요. 왜 예화랍니까? 큰 줄기 얘기만 하면 감정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설교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감정이 변하는 거거든요. 감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사실 우리 뭐 일상의 예화도 좋지만,
잘만 설명된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지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그 속된 표현으로 밑밥을 까는 이유는 지도를 외우는 일을 아 이거 너무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과 구약 사이 400년의 이야기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재 9페이지 신약과 구약 사이 400년의 이야기. 오늘까지 준비운동이에요. 바꿔 말하면 오늘까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저희 인원이. 지난주에 이미 그 나고자들이 생겼어요. 아마 지난주 이번주까지 해가지고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 여러분 이제 예수님 얘기 들으러 오셨는데 아직 예수님 얘기까지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수님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롭지도 않고 뭐 예수님 얘기도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주까지만 좀 버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페이지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주변국들 지난주에 배운 건데요. 복습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나 적어볼까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뭐 있었지? 물론 이건 시험 본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습을 안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셔도 자연스럽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면 가까이에 있는 뭐 모압, 에돔, 암몬, 짤탱이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있는 센애들 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이런 애들 기억나십니까? 레바논, 두로와 시돈, 아람 뭐 이런 나라들 예. 대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복습의 의미예요. 자, 세계지도와 이스라엘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못 찾는 맥은노는 없으시죠? 여기 있죠, 우리나라. 자, 이스라엘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어딘지 감 잡히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이집트와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시아 대륙이라는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대륙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유럽 요만하고 아시아 이만한데 이게 어디 끊어져 있습니까? 끊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유럽과 아시아가 여전히 유라시아 대륙인데 유럽 애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세계를 만들고 자기들 중심으로 역사, 지리를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은 유럽 나머지 전부 아시아 이렇게 퉁쳐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넓은 땅에 엄청나게 많은 문명이 섞여 있어요. 지금. 그렇죠? 유럽을 구분하려면 여기도 구분해야 되고 여기도 구분해야 되고 여기도 구분해야 되고 여기도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요지점이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에요. 자, 좀 더 한번 확대해 볼까요? 슉. 슉. 너무 멀었어요. 자, 요지점입니다. 요지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이거는 지금 현대의 지도예요. 현대의 지도. 예, 여러분 요 정도는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요 반도, 여기 이렇게 삼각형, 요 이름 뭘까요?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곳입니다. 요 반도 이름 뭘까요?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지금 축구하는 카타르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나라가 이제 이라크, 요 나라가 이란입니다. 요 나라가 시리아고요. 우리가 다 배우는 거랑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올까요? 신약에서는 수리아, 구약에서는 아람이라고 나와요. 수리아는 시리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콩글리시 발음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시리아, 여기 이라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요 정도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약을 넘어갈 텐데요. 먼저 헬라 제국의 등장부터 배울게요. 구약이 어떻게 끝났냐면요. 구약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갑니다. 왜 포로로 끌고 갔지 하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작은 하나의 민족이 많은 여러 민족들을 지배하는 걸 제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제국 그러면은 뭐 멋있다라고 이름이 제국하고 왕국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민족 국가와 제국과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제국이었던 적이 없어요. 국호는 대한제국이라고 1908년에 바꾸긴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이름만 바꾼 거고 제국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는 걸 제국이라고 불러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한 명이 열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게 한 명이 열 명을 지배하는 게 가능해야 제국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뭐 등장한 아카드 제국 뭐 이런 거 있지만 이런 것까지는 뭐 아실 필요 없고 성경에 등장하는 지구상으로 최초로 진짜 본격적인 제국 수많은 땅을 어느 정도의 땅을 지배했냐면요 아시리아는요 요 이집트까지 상하부 이집트까지를 다 지배했어요 요만큼 아시리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지배한 제국이거든요 어떤 방법을 써야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이거 머리 나쁘면은 이거 제국도 못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리아는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아시리아가 처음 만든 방법은 공포예요 공포 공포로 눌러버린다 한 명이 열 명 못 이길 것 같죠? 한 명이 열 명 중에 한 명을 반 죽여놓으면 나머지 아홉 명은 기입니다 이게 아시리아가 쓴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아시리아 고문 벽화 이렇게 검색하시잖아요 진짜 잔인한 게 많이 나와요 진짜 막 고문하는 벽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리아는 이렇게 잔인하게 했고 자기네가 잔인하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잔인해서 벽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벽화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들이 잔인하다는 걸 알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지 십자가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시리아에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요 아시리안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심리전이에요 전쟁을 할 때 성 밖에다가 사람들을 꼬챙이에 나무에 꽂아가지고 나무 기둥에 시체들을 쫙 늘어놨어요 성 밖에다가 이게 아시리아가 쓴 전술이거든요. 이게 아시리아 실제로 전쟁 벽화들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사람을 가장 그 뭐랄까요 수치스럽게 죽이는 방법, 나무에 매다는 방법이 개발이 되는 거죠.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 드라큘라 백작.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드라큘라 백작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 지금 우리는 이제 괴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변경되냐면. 그 사람이 아시리아의 전술을 그대로 가져다 썼거든요. 뭡니까? 사람을 이렇게, 포로들을 죽여가지고 꽂아놓는 굉장히 잔인한 방식인 거죠. 아시리아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방식이 효율적일까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노동력이 많이 들어요. 고문도 여러분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고문 기술자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효율적이지 않을 뿐더러 공포정치의 한계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공포에 금방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더 큰 공포를 보여주지 못하면 아까 조용히 있던 아홉 명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시리아 오래 갔을까요? 오래 못 갔을까요? 오래 못 갔어요. 아시리아 전성기 금방 끝나요. 그리고 바벨론이 됐죠. 자, 바벨론이 이제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 제국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바벨론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원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독립운동은 누가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한 거죠. 독립운동은 누가 하는가? 여러분, 독립운동은 누가 할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외 그 농민운동, 농민 그 독립군들, 제가 갑자기 말이 기억이 안 나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농민의병. 농민의병 왜 중요하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국사 시간에? 드문 일이에요, 세계적으로. 농민의병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보통 농민들은요 먹고 살기 바빠서 독립 같은 거 생각 안 합니다 누가 지배하든 나한테 세금 떼가는 놈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는 머리에 먹물들어 있는 애들만 빼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다 식민지를 지배하는 곳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 무슨 뭐 에스겔은 제사장이거든요 다니엘 왕족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독립운동 할 것 같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페르시아는 달랐어요. 페르시아가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이게 페르시아의 위대한 점인데 페르시아는 독립을 할 이유가 없으면 독립을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원래 있었던 정치인들보다 페르시아가 더 잘해주면 돼요. 세금은 적게 거두고 돌아가는 건 더 많게 해주고 그러면 독립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페르시아가 생각한 너무나 위대한 방법이죠. 그렇게 이제 구약의 마지막 제국 페르시아까지 왔어요. 자, 어디 하다가 거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 누가 등장하는가?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헬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디죠? 헬라? 지금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어느 나라죠? 그리스를 자기들이 헬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헬라는요, 원래 제국이 아니었어요. 제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민족국가가 다른 여러 민족국가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헬라 지역은, 이 지역은요, 원래 지금 여러분이 그냥 보기엔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험준한 산악지대예요. 굉장히 험준한 산악지대다 보니까 서로 왕래가 힘들죠. 여러분 이거 옛날에 다 배우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 그래가지고 그리스 지역엔 뭐가 발달하는가? 도시국가. 민족국가 개념도 형성이 안 되고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민족국가는 도시국가들의 연합체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근데 헬라는 도시국가, 폴리스들이 있어요. 유명한 폴리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뭐 이런 거 정도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쵸? 자, 어쨌든 이 페르시아의, 아 뭐죠?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페르시아가 쭉쭉쭉쭉 점령해서 터키까지 왔어요, 페르시아가. 그럼 이제 페르시아가 어디를 가려고 할까요? 그리스를 쳐야겠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일어나는데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전쟁이 2차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그 유명한 영화 300 기억나십니까? 누가 막아냅니까, 그거를? 첫 번째 초전. 초전에서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영어로는 원래 이란 발음으로 흐샤와르샤인데 이거를 히브리어 쪽으로 가서 한글로 왔을 때 흐샤와르샤가 아하수에로가 됐고 그리스어 쪽으로 갔다가 영어로 갔을 때 크세르크세스가 됐어요. 이 발음이 되게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름이.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 누굽니까? 구약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남편이에요. 에스더 남편이 이 2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걸 스파르타 사람들이 막아낸 이야기가 영화 300이에요. 거기서 보면 에스더가 불쌍해지죠. 왜냐면은 그 변태로 나오거든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되게 변태로. 여러분 영화 잘 안 보시는군요. 오직 성경과 주의 말씀 외에는 보지 않기로 작정한 분들이셔서.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렇게 막 빨개 벗고 이러고 나는 관대하다 막 이러면서 대머리를, 막 대머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런 테르모필레 전투, 그게 초전. 그리고 뭐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 그리고 마지막에 2차 페르시아 전쟁을 마감하는 살라미스 해전.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으로 페르시아를 이겨내요,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페르시아 땅은요, 얼마나냐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페르시아 땅이거든요. 이만한 나라가 페르시아고 그리스 요만해요. 요만한 것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폴리스들로 나눠져 있는. 근데 페르시아를 막아내요. 왜냐하면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죠. 마치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이 끝나면서 여러분 이제 한 장 넘기셔서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살라미스 해전 옆에다 적으세요. 살라미스 해전이 끝나면서 델로스 동맹이 형성됩니다. 델로스 동맹, 괄호 열고 아테네라고 적어주세요. 사실은요, 델로스라는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동맹을 만든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테네를 위한 동맹이에요. 아테네가 살라미스 해전의 승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폴리스들의 힘의 서열이 정해집니다. 누가 서운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영화 300에서 누가 희생해서 막아낸 겁니까? 초전에. 스파르타. 스파르타. 여러분 진짜 영화 안 보시는군요. 스파르타 전사들이 목숨 바쳐가지고 다 죽어가면서 페르시아 선봉을 막아내지 않았으면요. 그리스 다 망한 거였어요. 근데 스파르타는 약해졌을까요?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죠. 초전에 다 박살났으니까. 스파르타가 전원이 다 전사하면서 막아낸 거거든요. 300명이. 그러니까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이 델로스 동맹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근데 델로스 동맹이 처음에는 아테네가 뒤에 물러나서 실질적으로는 아테네가 주인이지만 델로스가 주인인 것처럼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막 델로스 동맹을 위한 동맹 그 돈을 걷잖아요. 똑같습니다. 무슨 나토니 뭐 바르샤바 조약 기구 이런 것들 돈을 걷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갔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짱이 갔는 거죠. 그렇죠? 아테네한테 마치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 동맹국들이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델로스 동맹 대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이름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잖아요. 누가 이겼다는 뜻일까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아테네가 아니라 누구에게 힘이 넘어갑니까? 스파르타.
그러니까 우리는 아테네가 제일 강하다, 옛날에 그리스를 대표하는 폴리스다라고 생각하는 건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힘의 서열이 바뀝니다. 아테네였다가 스파르타로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레우트라 전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테베 아테네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이번에는 테베로. 그리고 사실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거 적어진 건 사실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데 앞에 그냥 막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끼리 이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얘네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가 사실은 아니에요. 얘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동안 누가 힘을 키웠을까요? 자 보세요. 이 지도. 여러분 교재에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가 아카이아 테살리아 지역이에요. 아카이아 테살리아 지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테베, 카이로네이아, 아테네, 스파르타, 델포이, 델로스 이런 애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이 위에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산악지대에. 이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는요, 그리스 애들 요 아래에 있는 아카이아의 주요, 진짜 힘세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부하는 도시국가들은요, 엄청 무시하던 애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의 폴리스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거든요. 물론 뭐 변형된 민주주의 체제도 있지만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자들. 그러면서 여기는요. 말하자면 우리는 문명국가예요. 얘네는 야만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마케도니아는 왕국이거든요. 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왕국이요. 힘을 모을 때는 빨리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가 힘을 모으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라는 놈이, 놈이 아니죠. 왕이죠.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 필립!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배운 이름 중에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빌립! 똑같은 이름이에요. 필립, 빌립.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몇 명 나와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이거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적어도 외국을 동경하는 헬레니즘을 동경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이 누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배운 헤롯 빌립이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아실 수도 있는 일곱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일까요? 이방 지역에서 사는 사람일까요?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 일곱 집사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곱 집사 일곱 명은요 전원 다 외국 출신이에요. 교포들이에요. 교포들 말하자면. 자 어쨌든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자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어쨌든 마케도니아 대 테베 아테네 동맹이 전쟁을 하지만 마케도니아에게 보기 좋게 깨집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는 이상하게 일찍 죽어버리고 갑자기 어린 필립 2세의 아들이 등장하죠. 이때 그 어린 필립 2세의 아들이 이름이 바로 알렉산드로스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세상에. 여러분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를 오래 했구나라고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힘을 모았어요. 누구랑 붙을까요? 페르시아. 아래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 vs 다리우스 3세 있죠? 다리우스 3세가 바로 페르시아의 걸출한 정복왕입니다. 다리우스 3세도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왕이었어요. 알렉산더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보기 좋게 알렉산더에게 대패합니다.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장하죠. 인도까지 가요.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장하다가 32세에 죽어버립니다. 알렉산더가 짧게 살았지만 알렉산더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경과 관련된 것 중요한 것 사실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네요.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여러분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동안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셨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께 당신네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어디 가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궁금증 안 가지셨습니까? 그리심산에 뭐가 있다는 거지 도대체?
여러분 그리심산이 어딘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지난주에 배운 지도에 수가성 기억나십니까? 수가성 옆에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 여러분이 혹시 미술학원 같은 거를 하려고 하신다면 그리심 이런 이름 많이 씁니다. 어쨌든 왜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가? 그 성전이 바로 알렉산더가 지어준 성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잠깐 재밌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린다면 알렉산더가 마지막까지 전쟁을 하면서 정복하기 어려웠던 국가 중에 하나가 진짜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방어력 만렙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레바논 지역의 두로라는 도시국가예요. 두로라는 도시국가는요 되게 우스워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이 페니키아인들은요 지중해 바다를 지배한 민족이에요. 땅이 좁은 대신에 지중해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두로는 섬에다가 섬에 있는 도시국가예요. 섬. 그리고 그 섬의 해안절벽을 이용해서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두로는 육군은 갈 수가 없고요. 일단 해군으로 싸워야 되는데 두로 해군을 알렉산더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로 해군은 엄청난 그 해전의 역전의 용사들인데 알렉산더는 주로 육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무슨 방법을 생각해냈을까요? 여러분이 정주영 회장쯤 되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섬까지 다리를 놓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섬까지 다리를 놓는데 두로를 정복하러 가는데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때 두로 가까이에 사마리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지도에 나왔었는데 두로하고 사마리아 별로 안 멀어요. 사마리아 총독이 삼발랏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총독 삼발랏이 두로에 있는 알렉산더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두로를 정복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삼발랏한테 야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줄까 했을 때 삼발랏의 사위가 누구였냐면 원래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의 동생이 제사장의 동생이 사마리아의 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도 제사장 하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 형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제사장 하고 싶으니까 사위가 쪼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위가 쪼르지 않고 사위가 좀 이상하니까 사위가 아내한테 얘기하고 아내가 아빠를 쫄랐겠죠. 아마도 뭐 이건 아무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삼발랏이 여기 성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알렉산더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렉산더와 관련된 또 한 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 뭐 이런 정도가 있겠죠. 자 어쨌든 알렉산더가 근데 엄청난 정복력을 가진 정복왕이었는데 갑자기 요절해요. 인도 원정 갔다가 그럼 여러분 32세에 죽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왕이 32세에 죽으면 후계구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후계구도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난장판이었다가 나중에는 4파전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막 엄청 많다가 7개로 정리됐다가 7개에서 4개로 정리돼요. 이 4개로 정리된 시대를 디아도키 시대라고 불러요. 후계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후계자들. 후계자들의 시대.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죠. 그래서 이 디아도키 시대에 요기 카산더, 요기 리시마쿠스, 요기 셀류코스, 요기 프톨레미 이렇게 네 개로 영토가 나눠지는데요. 여러분 얘네가 조금 가지고 얘네가 넓게 가진 것 같지만 사실 처음에 땅을 분할할 때는요. 이게 알렉산더 휘하의 네 명의 장군들이에요. 네 명의 장군들이 왜 땅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가졌을까요? 여기가 본토잖아요. 본토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어디가 더 좋은 걸까요? 넓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공정하게 나눈 거예요. 얘네들 네 명이 합의 봐가지고 나눈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가 힘을 가질까요? 셀류코스가. 셀류코스가 결국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두 개만 별표 치세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셀류코스와 프톨레미가 중요합니다. 왜냐? 왜일까요? 이 둘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신약을 배우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요. 다니엘의 예언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이야기는요, 남방왕이 프톨레미를 말하는 거고 북방왕이 셀루코스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 교재 지도가 있을 텐데 지도를 잘 보시면,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의 노안을 극복하고 잘 보시면, 이스라엘은 셀루코스 땅입니까? 프톨레미 땅입니까? 점점점입니까? 쭉쭉쭉입니까?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노안 테스트죠. 잘 보시면 프톨레미 땅으로 나와 있어요, 이 지도는. 왜냐하면 처음 합의 본 거는 프톨레미 땅이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가 지배했는데 나중에 프톨레미하고 셀루코스가 엄청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셀루코스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셀루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죠. 셀루코스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나중에 셀루코스 왕조는 이름이 셀루코스 아니면 안티오쿠스, 황제 왕 이름이 셀루코스 안티오쿠스 이렇게 바뀌어요. 셀루코스 1대 1세, 안티오쿠스 1세, 셀루코스 2세, 안티오쿠스 2세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이 셀루코스 왕조에서 대단한 왕은 안티오쿠스 3세예요. 여러분 교재 한 장 넘기시면 안티오쿠스 3세가 결국 연전 연승해서 이 근동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는요, 연전 연승하니까 마음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넓어요. 왜냐면 맨날 이기거든요. 마음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친유대 정책이라는 건 뭐 유대뿐 아니라 모든 식민지들에 대해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세금만 제대로 내,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요 자세였어요. 근데 그때 안티오쿠스 3세가 영토를 막 확장하고 그리스 지역까지 안티오쿠스 3세가 먹었어요. 누구와 부딪히게 될까요? 그리스 너머에 있는 로마가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이때 로마는 안티오쿠스 3세가 동방에서 열심히 정복하고 있을 때, 로마는 지중해 서부의 패권을 두고 카르타고와 경쟁하는 사이였어요. 카르타고가 뭐냐면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인데요. 아프리카에 왜 이렇게 센 애들이 있지? 두로가 건설한 도시예요. 두로 기억나십니까? 아까 압도적인 해군력을 자랑하는 두로. 두로가 아프리카에 건설한 도시가 카르타고거든요. 지중해 서쪽에 패권을 두고 로마, 신생제국 로마와 전통적인 지중해의 지배자 카르타고가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카르타고가 져요. 로마가 이기면서 로마 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대,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 이 동방의 정복자 대 서방의 정복자가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때 안티오쿠스 3세는 사실 전쟁을 더 확장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영토가 너무 넓어요. 그리스까지 갔으니까. 굳이 로마고 내가 굳이,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 생각에는, 뭐 아마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가 자기 상대가 아니라고 봤어요. 땅 넓이가 너무 차이나요. 안티오쿠스 3세의 영토 엄청나게 넓었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카르타고에서 로마와 싸웠던 장군이 있어요. 한니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한니발. 영화도 있었죠? 전혀 상관없는 영화입니다. 한니발이란 영화는 범죄 심리 스릴러죠. 자, 어쨌든 한니발 장군이 패배한 후에, 한니발은 전쟁에 진짜 타고난 전략가였는데 왜 졌냐면, 한니발이 진 게 아니라 한니발은 로마 성 문 앞까지 갔어요. 로마 정복 직전에 카르타고 정치인들이 항복했어요. 그러면서 한니발이 물러나게 됐거든요. 그럼 로마가 한니발을 살려줄까요, 죽일까요? 죽이죠. 위험한 인물이에요, 한니발은. 로마 입장에서는 한니발한테 졌어요, 스키피오가. 그런데 이 카르타고 정치인들을 압박해가지고 한니발을 물러나게 한 거니까 한니발을 죽이려고 하죠. 한니발이 어디로 도망갈까요? 여러분이 한니발이라면 누구한테 가야겠습니까? 동방의 패자 안티오쿠 3세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 3세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로마를 갖다 주겠다. 내가 로마 이긴다. 내가 로마 진짜 다 잡았다가 놓쳤다. 그러니까 안티오쿠 3세가 폭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로마 까이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 하고 붙죠. 어떻게 됐을까요? 대패합니다. 대패하면서 안티오쿠 3세가 로마한테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자기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서, 안티오쿠스 4세는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서 지내게 돼요. 포로로, 볼모로.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원래 둘째 아들이고요, 형이 있어요. 셀루코스 4세가. 셀루코스 4세가 이 안티오쿠스 3세 죽은 후에 셀루코스 4세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친유대 정책은 끝나요. 왜냐면 로마한테 졌잖아요. 로마가 뭘 요구할까요? 전쟁 배상금.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게 돼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식민지들 쥐어 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친유대 정책이고 뭐고 없어져요. 근데 셀류코스 4세,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3세의 첫째 아들이 일찍 죽어요. 2년 만에 죽고, 얘가 로마에, 어려서부터 로마에서 이렇게 짓 눌려가지고 자란 얘가 돌아와가지고 왕이 됩니다. 로마가 세워준 왕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정서적으로. 그래가지고 약간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얘는요,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자기가 알렉산더의 재림이다 라고 믿기 시작해요. 나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쪽이 알렉산더의 정통을 이은 거예요. 어쨌든 셀류코스 왕국이. 그러니까 헬라화 정책을 피죠. 헬라화 정책이란 게 뭡니까? 알렉산더 그 본토의, 그 그리스 본토의 문화를 식민지 전체에 이식하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럼 문화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종교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종교를 그리스 종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야훼를 모시는 성전이 아니라 제우스 신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한 헬라와 드라이브를 걸고, 이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신앙을 위해 목숨 걸고 셀류코스와 싸우겠다라는 사람들 등장하는 거죠. 이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바리새파가 됩니다. 그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로마하고 시리아, 얘는 로마가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한테 반항을 할 수가 없죠. 로마하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프톨레미가 있어요. 저 남쪽에. 원래 프톨레미가 셀류코스한테 찍소리도 못했거든요. 이집트에. 근데 이제는 프톨레미가 야 로마 밑에서 니나 내나 다 똑같은 로마 아래에 있는데 하면서 개기니까 프톨레미를 치러 가요. 안티오코스 4세가. 내가 로마한테나 지지 니네한테 지고 싶진 않다 그러면서. 근데 그때 프톨레미가 로마한테 SOS를 쳐요. 그리고 로마에서 얘가 굴욕을 당하게 돼요. 어느 정도의 굴욕을 당하냐면, 얘는 황제잖아요. 어쨌든 얘는 황제고 로마 장군이 왔는데, 로마 장군이 이집트에서 프톨레미를 점령하기 직전에 있는 안티오코스 4세를 만나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 이렇게 세워놓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거기서 생각해보고 생각 끝나면 나오시라고. 황제한테. 로마 이렇게 장군이. 근데 그 사이에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워낙에 성격적으로도 괴팍하고, 또 로마의 이 배상금을 계속 받았다 받쳐야 되니까 식민지를 쥐어짜고 있으니까 식민지에서는 이 사람을 싫어했어요. 근데 식민지들 사이에 소문이 돈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로마한테 죽었다. 소문이 도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민지들이 다 독립운동하겠죠. 다 들고 일어났겠죠. 이스라엘 대표적으로 들고 일어났죠. 근데 이 사람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로마한테 결국은 굴욕을 당하지만 어쨌든 항복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집트에서 얘네 본토로 돌아가는 길에 어디가 있을까요? 이집트에서, 여러분 지도,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어딜 들을까요? 이스라엘을 들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얘 죽었는 줄 알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뭐죠? 제우스 신전 있던 거 다 내다 버렸단 말이에요. 얘가 이 로마한테 당한 화풀이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다니엘서가 말하는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얘가 바로. 그래서 유대교 말살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 아주 죽었어, 니네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교는 이 엄한 애들 잡은 거예요. 얘는 로마한테 화가 났는데 로마한테 화풀이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잔인하게 막 그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잔인한 탄압에는 항상 반발이 생기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마카비라는 별명이에요. 마카비는. 여러분 여기까지 배우시면서도 지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도대체 신약은 언제 배우는 거지? 예수님은 언제 나오시지? 난 예수님 듣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신약과 좀 더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독립왕조를,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잠시 형성되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강력한 헬라와의 반발한 하시딘들이 제사장 가문인 하스모니안 가문과 합쳐서 힘을 합쳐서 독립을 쟁취해내는 거예요. 이때 독립을 이끌어낸 사람이 이 마카비라는 말은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실제로는 마카비 가문의 사남인 넷째 아들인 이 유다 하스모니안의 별명이 망치인데 어쨌든 이 독립을 이끌어내는데요.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요한 1:3 이 사람이 별표 쳐주세요. 별표. 별표. 왜 별표를 치냐면요. 이 사람이 이 가장 이때의 전성기를 이끄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신약의 이스라엘의 정치 지형을 이 사람이 만들어내요. 어떤 정치 지형인가? 첫째, 이 사람은요, 정복하기 시작해요. 처음 마카비 혁명은 유대 지역이었어요. 유대 지역. 유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혁명이에요. 그래서 독립왕조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면 뭘 하고 싶을까요? 땅을 확장하고 싶겠죠. 땅을 확장합니다. 위에 뭐가 있죠?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를 확장합니다. 얘네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죠? 얘네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는 뭐죠? 강력한 야훼 신앙이에요. 강력한 야훼 신앙을 바탕으로 이 독립운동을 이끌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뭐가 있죠? 강력한 야훼 신앙이라는 걸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 신앙이에요. 사마리아에 뭐가 있을까요? 그리심산에 알렉산더가 만든 성전이 있죠. 사실 알렉산더가 만든 성전을 만들 때만 해도요, 사마리아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었어요. 소 닭보듯 하던 관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동생이 사마리아 이 산발랏 그 총독의 아들 딸과 결혼을 할 정도. 근데 요한 일카누스 1세가 그 그리심산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감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성전을 여기다가 짝퉁을 만들어 놓다니 하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사마리아인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 처음에 뭘 했냐면요. 이게 여러 차례 오가는데요. 공방이. 처음에 사마리아인들이 뭐 유대인들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은요, 절기를 진짜 중요하게 여겨요. 절기 때 무슨 유월절, 초막절 이런 거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지키죠? 여러분, 오늘이 절기다 어떻게 알죠? 자, 이제 둥시에 절기날이 딱 시작했어. 절기날이 밝았어. 뭔가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알죠? 시계 없잖아요. 그쵸? 당시에 봉화가 있었어요. 봉화. 봉화로 쭈르륵 가면서 전국에 절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이 봉화를 부셔버렸어요. 유대인들의 복수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또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인분을 투척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이제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는요, 정말 죽여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시는 걸 사마리아인들이 막으려고 할 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쟤네들을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야 이놈들 제자라고 키워놨더니 사람 죽이고 앉아있네 그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요 진짜 간극이 신약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완전히 진짜 뭐 인간 이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요런 상황. 요한 1:3 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 1:3 1세가 사마리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갈릴리까지 정복합니다. 갈릴리는요, 원래 구약에서 이스라엘 땅일까요? 이방 땅일까요? 이방 땅이에요. 갈릴리까지 이스라엘이, 물론 국경선이 오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셀 때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스라엘이 약할 때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근데 요한 1:3 1세가 갈릴리까지 정복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을 갈릴리로 이주시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본적지가 어디죠? 예수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 호적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거든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본적지로 가기 위해서 원래 어디 살다가 어디로 가죠? 갈릴리에 살던 예수님 가족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왜 유대 베들레헴에 있던 애들이 갈릴리까지 갔을까요?
이때 이주시킨 거예요. 유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와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가운데 낑겨 있는 사마리아에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이 구조가 이때 생겨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신약의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굉장히 피곤해하시기 때문에 이쯤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뭐 쭉쭉 해가지고 뭐 아리스토블로스, 얀네스 이렇게 넘어오면서 바리새파가 등장하고요. 이제 바리새파가 야당이 돼요. 이때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공회, 사내드린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말하자면 야당과 여당이라고 할 때 여당이 사두개파, 사독의 후손들이다. 사독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거든요. 사독의 후손들이다 하는 사두개파, 그리고 야당이 바리새파라는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원외 정당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무슨 뭐 민생당, 민주당 이런 것처럼 민주당 원외 정당이 아니죠. 어쨌든 원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없지만 정당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무슨 SNF파, 그리고 열심당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다가 살롬의 알렉산드라까지 전성기를 계속 구가해요. 요한 1카누스부터 살롬의 알렉산드라까지가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전성기예요. 살롬의 알렉산드라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유일한 합법적 여왕이자 굉장히 성군이었어요. 나름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왜 여기서 끝날까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항상 이래요. 첫째가 띨띨하고 둘째가 똘똘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가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엄마가 정리를 안 해주고 끝냈어요. 그러면 띨띨한 첫째는 첫째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똘똘한 둘째는 똘똘하니까 자기가 왕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요한 일카누스 2세, 재밌는 거는 이 자기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름들을 땄어요, 둘 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싸우는데 두 아들이 싸우면서 전성기에서 갑자기 말아먹는 거죠. 두 아들이 싸우다가 누굴 끌어들일까요, 이때? 두 아들이 싸우다가 자기가 힘을 얻기 위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거 있잖아요. 두 아들이 싸우다가 로마의 동방원정 사령관 폼페이우스 장군을 끌어들입니다. 멍청한 놈들이죠. 그렇게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하죠. 헤롯 가문. 원래 헤롯은요, 요한일카누스 2세의 사절이에요. 요한일카누스 2세, 그러니까 그 살로메 알렉산드라의 둘째 아들, 요한일카누스 2세의 이 사절이 아니라 부하죠, 부하.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친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요, 말을 진짜 잘하는 에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헤롯 대왕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빠예요.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은 요한일카누스 2세 하스모니안 그 왕가의 신하 중에 한 명이고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달변가였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폼페이우스 장군을 요한일카누스 2세가 끌어들이자 했을 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가 가서 폼페이우스하고 가서 협상을 해라. 그리고 폼페이우스를 데리고 와라 여기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힐카누스 2세의 사절로 폼페이우스를 만나죠. 폼페이우스를 만났는데 폼페이우스가 보니까 힐카누스 2세보다 얘가 더 똑똑한 거예요. 헤롯 안티파터가. 그래서 힐카누스 2세가 왕이고요. 헤롯 안티파터가 행정장관이에요.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무게를 두냐면 행정장관한테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 힐카누스 2세보다 로마는 자꾸 이 사람하고만 소통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터하고만. 근데 그러다가 폼페이우스 쪽에 처음에 줄 섰잖아요. 동방원정 사령관. 그리고 그 유명한 로마의 서방원정 사령관이 카이사르예요. 저 프랑스 골지방을 원정하고 있었던.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폼페이우스 때 카이사르. 여러분 그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 있지만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시저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로마 황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가이사는 카이사르를 읽은 거예요. 카이사르. 로마 황제를 카이사르라고 불러요. 이 사람 가문이기 때문에. 자, 폼페이우스한테 줄 섰었는데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때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마지막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이집트에서 일어나요.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도망가거든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폼페이우스가 손을 맞잡고 카이사르의 마지막 저항을 합니다. 카이사르가 요 이집트 별거 아니지 하고 갔다가 이집트에서 곤경에 처해요. 그때 이 헤롯 안티파터가 기가 막힌 한수를 둡니다. 자기는 그동안 폼페이우스한테 걸었었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건 카이사르인 거예요. 근데 카이사르한테 이미 다 대세가 기운 다음에 카이사르한테 들어가 봐야 찬밥이잖아요. 그쵸? 근데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 기회다. 진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잽싸게 가장 먼저 카이사르한테 병력을 보내줘요. 이때 헤롯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로마에게 엄청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생각보다 되게 의리파라서 자기가 사는 동안 끝까지 힐카누스 2세의 신하다. 로마는요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데도 로마가 야 네가 왕하지 그래 그래도 저는 신하입니다 라는 자리를 지키고 심지어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들한테도 너 우리는 신하다. 우리는 하스모니아인가 보네 신하다. 근데 문제는 얘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얘는 그래서 왕이 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나는 절대 신하가 아니다. 나는 무조건 왕이 된다. 그래서 자기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하면 애기라도 죽이는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게 미친놈 같죠? 이 사람은요 사실은 역사를 살펴보면 그보다 더 미친 짓도 해요. 자기 아들들도 다 죽여요. 자기 아내들도 다 죽여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 싶으면 다 죽여요. 하루에 600명을 죽인 적도 있어요.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헤롯의 세 아들들이 이 나라를 나눠 가지면서 분봉왕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준비되게 되었고 여러분은 다 지쳤습니다. 우리가 5분만 쉬었다가 이제 공관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서론이 길죠.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시는가? 도대체 언제쯤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 너무 서론이 길죠. 네, 죄송합니다. 뭐,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구성한 이유는 이제 우리 성경 공부의 목적이 천천히 그냥 앉으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저하고 같이 하는 성경 공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을 스스로 읽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스스로 읽으시기 수 있도록 준비시켜드리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지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아봤자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크게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됩니다. 직접 읽지 않으면 절대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데 뭐 그럼 이걸 모르면 성경을 못 읽는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 그냥 알면 좋고 몰라도 읽으면 일단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준비 운동이고 다음 주부터는 숙제가 있어요. 계속 읽어오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읽어오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 자, 어쨌든 공관복음이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직 준비 단계예요. 오늘까지는 준비 단계만 할 겁니다. 이제 그동안은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신학적인 배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쉽게 표현한다면 이 글이 이게 어떻게 쓰여진 글인가 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성경이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혼자 막 썼다거나 그죠? 어떻게 쓰여진 글일까?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신학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복음서는 왜 네 권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복음서가 네 권인 건 아시나요? 복음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글을 복음서라는 장르로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무슨 복음 무슨 복음 무슨 복음 이렇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복음. 근데 안 웃으시네. 근데 어쨌든 왜 네 권이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생각해보는 겁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답은 어차피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몇 년 사역하셨을까요? 예? 3년. 3년. 어떻게 알죠? 3년인지. 어디서 이렇게 보셨나요? 그냥 어디서 들으신 거죠? 3년. 왜 3년이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1000번을 읽어도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10000번을 읽어도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긴 한 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을 의도한 건 아닌데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기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절기들이 나오는데 유월절이 네 번 지나가요. 그러니까 만 3년. 첫 번째 유월절부터 사역 시작하셔서 네 번째 유월절에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공생의 3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요한은 절기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그 절기들마다 의미가 새롭게 부여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왜 네 명이 다시 썼는가? 각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네 권이 있는 거예요. 네 명이 썼으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 저자라는 말도 되게 안 썼어요. 저자라고 그러면 되게 그 불경한 소리고 마태, 마가, 누가, 바울 이런 사람들은 기자다. 기자, 기록자. 자기들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그런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삘이 딱 와가지고 갑자기 눈 뒤집히면서 자기가 뭘 쓰는지도 모르게 손이 막 혼자 막 정화수도 놓고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 글이 나와 있네. 이것이 마태복음이 되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펜대로 사용하였다라고 이제 실제로 옛날에는 그렇게 중세 이후까지도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굳이 네 권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권으로 통일해서 주시면 되죠. 국정교과서. 옛날에 국정국사교과서 얘기 많이 논쟁 있지 않습니까? 국정복음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권으로 주시면 되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건데. 네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요즘은 없는지도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순신 장군 에피소드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뭐 어렸을 때 뭐죠? 시험 보러 갔다가 말에서 떨어진 얘기 아십니까?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무과 뭐 시험 보러 갔다가 말에서 떨어진 이야기.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한산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그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야기 해주고 싶은 부분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 이게 한 사람의 삶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을 뽑아서 그 부분을 전달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별 굴곡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제 인생도요. 모든 걸 다 이야기하려면 아침밥 뭐 먹고 점심밥 뭐 먹고 저녁밥 뭐 먹었는지 표현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누구의 인생이든 하물며 예수님의 인생을 표현하는데 네 명이 서로 다른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요 여러분 각자 한번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제가 뭐 숙제 아니에요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숙제를 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여기에 50명이 있건 100명이 있건요 다 달라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문장이 같을 수가 없어요. 문장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릅니다. 이게 똑같이 말한 걸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길게 이야기한 것 혹은 어떤 행동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들을 기록하는데 문장이 똑같을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죄송해요. 넘어가라. 똑같은 글의 비밀 마태복음 27장 자 보세요. 이쪽 분단은 마태복음 27장을 읽고요. 이쪽 분단은 마가복음 15장을 읽을게요. 시작. 기름을 나누어 주시고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문장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이게 한글만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림을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원문입니다. 원문 보시면 어떻습니까? 단어 두 개 빼고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심지어 이런 일이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 같은 경우 전체 661구절이에요. 그런데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구절은요 31구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600구절 이상이 저렇게 저런 식으로 문장 전체가 똑같아요. 한두 단어 빼거나 아예 똑같은 경우도 많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쓰신 거니까 똑같은 거지. 주님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막 손이 혼자 움직였으니까 똑같은 거지.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썼는가? 중세는 왜 그렇게 믿었냐면요, 왜 하나님이 쓰시고 사람은 자기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고 믿었냐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믿으려면 전제가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게 가능해요. 성경을 읽으면 절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어플들 다 있으시죠?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부터 1장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 2,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가 자기가 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누가복음 1장 1, 2, 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에 관하여는 처음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본 사람들이 전하여 준 바대로 붓을 든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그걸 적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전에 이미. 그런데 여러분 귀로 듣는 분도 계시는군요. 나도, 누가가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찬찬히 모아서 연구해가지고 내가 이제 적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그쵸? 자, 누가가 어떻게 적은 거죠? 누가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는 열두 제자 중에 있습니까? 열두 제자 중에 누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누가는 바울 전도팀의 일원이에요. 바울에게 전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처음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자기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모아서 연구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가 신내림 받아가지고 막 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고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래요. 바울 이 고린도전서 7장 같은 데서 요거는 주께 받은 말씀이다. 그리고 요거는 주께 받은 말씀은 아니고 내 생각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거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쓰는 글이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잊혀지기 전에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돼. 이러면서 쓴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누가가 말한 대로, 먼저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자기도 이제 글을 쓰는데, 근데 글이 어떻게 똑같을까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고 일단 전제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줬는데, 여러분이 숙제가 뭐 두 명이 똑같아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뱉겼구나.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막 신성모독, 옛날에는요, 진짜 이런 얘기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시험 보면 뱉기면 안 된다는 소리 하도 많이 듣고 자라니까 뱉기는 게 나쁜 짓 같지만, 이 시대에 먼저 글을 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의 글을 참고하는 게 맞죠. 굳이 뭐하러 다시 씁니까? 먼저 쓴 사람이 제대로 썼는데, 그 사람을 무시할 게 아닌 이상이야. 그쵸? 야, 얘가 틀렸네 라고 할 게 아닌 이상이야. 먼저 쓴 사람 걸 참고하는 게 맞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할 거냐면요, 기본적인 복음서 연구는 이렇습니다. 복음서뿐 아니에요. 비슷한
패턴을 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 역대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연구하냐면 먼저 쓴 사람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음에 쓴 사람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같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왜 다른가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이미 있는 거 그냥 쓰기도 바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왜 변형시켜서 다시 썼을까? 이게 신약이 쓰여지는 처음 쓰여진 1세기 사회가요.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핍박의 시기란 말이에요. 핍박의 시기에 글을 막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잡혀 죽는 사람들이. 이 신약 사본을 보면요.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사본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구약 사본은요. 아주 깨끗한 두루마리. 대표적으로 사회 사본 같은 거는요. 아주 깨끗한 두루마리로 남아 있고요. 오타도 거의 없어요. 오탈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신약 사본은요. 막 다 찢어진 종이들 막 여기 손바닥 제일 오래된 게 파피루스 125권 요만하거든요. 찢어진 종이들 막 이면지 쓴 거 뒤에는 막 고기 몇 그램 적혀 있어요. 이면지 쓴 것들 막 이런 데다가 막 이미 뭐 딴 게 적혀 있는 양피지를 지우고 거기다가 쓴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약 사본들은 실제로 여러분 이 사본들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가면 아주 깨끗하게 이 사진들을 고해상도 사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앉아가지고 책상머리에서 편안하게 글 쓰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시 썼을까?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있었던 위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 마태면 마태, 누가면 누가, 마가면 마가, 이 사람들에게, 요한이면 요한, 이 사람들에게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상황.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쓴 글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누가 먼저 썼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변형시키는지를 연구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연습이에요. 아니, 오늘 배경만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좋은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자들은, 저자들은요, 그리스어 문화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당시에 이미 사장됐고 아람어가 구어로 쓰이고 있었지만 글을 쓸 때는 외국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마치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시대 사람들 말은 우리처럼 했거든요. 근데 글을 쓸 때 뭘로 쓰죠? 한자로 쓰죠. 그럼 중국인들이 쓰는 한자랑 조선인들이 쓰는 한자가 똑같을까요? 어설프죠. 그렇죠? 한국에서 영어 오래 배운 사람이 영어로 글을 쓴다 한들 제가 요즘에 그 외국 학교에서 공부를 하느라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직전에 지금 숨만 요만큼 붙어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를 아무리 오래 배웠어도 그 사람들은 맨날 저의 글을 보면서 열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외국인 노동자 두 사람이 한글을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찰리와 윌슨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썼고 두 번째 쓴 사람이 먼저 쓴 사람 걸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썼어? 하면서 수정했어요. 찰리와 윌슨 중에 누가 먼저 쓴 사람이고 누가 나중에 쓴 사람인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탐정 본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찰리가 먼저 쓴 것 같죠? 왜 찰리가 먼저 썼다고 판단하시죠? 더 어설퍼요. 저렇게 쓴 걸 이렇게 고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쓴 걸 저렇게 고칠 수는 있어도. 그쵸?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문법과 어휘 수준. 문법과 어휘 수준이 달라요. 자, 보세요. 세 히브리인이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물론 이건 잘못된, 제가 잘못 적었네요. 누가는 히브리인은 아니에요. 누가는 히브리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똑같은 문장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에게 똑같죠? 그쵸? 자, 근데 보세요. 마가는요,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랬어요.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얘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얘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어요. 누가 제일 어설프죠? 마가가 제일 어설프죠. 느껴지십니까?
물론 이거는 사실 제가 어색한 속격 사용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걸 봐야 이해가 되지만 한글로 억지로 좀 갖다 붙이긴 했습니다. 어휘도 이렇습니다. 아까 마테마가 똑같죠. 얘는요 그냥 빨간색 옷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얘는요 홍포라는 이 그 뭐죠 그 로마 장교들이 입는 이게 있어요. 로마 장교들의 그 겉에 두르는 거 그 단어를 썼어요. 누가 더 고급진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마테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 어휘 선택과 문법의 수준에 있어서 마가가 가장 수준이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 동일한 사건이 있을 때 장황하게 설명해요. 마가복음은 16장이거든요.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누가복음은 24장이에요. 마가가 제일 짧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똑같은 사건일 때는요. 똑같은 사건을 서술할 때 마가가 제일 길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뭐가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요. 내용은 똑같아요. 분명히 읽어보면 내용은 똑같은데 마가복음의 글이 길어요. 이상하게. 단어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그 국어에서 전문용어로 퇴고한다고 합니다. 글은 고쳐 쓸수록 짧아집니다. 쓸데없는 문장, 단어나 문장이 빠지는 거죠. 마가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성한 사건들이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안 나와요. 크리스마스 얘기가 아예 없어요. 마가복음은. 만약에 마태나 누가가 먼저 썼고 마가가 나중에 썼다면 마가가 지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예수님 태어나신 얘기를 지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이야기도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누가 첫 번째인가? 마가.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요. 딴 건 기억 하나도 못 하셔도 괜찮아요. 기억 하나도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뭐만 인정하시면 돼요. 마가가 처음이에요. 제가 마가복음이 처음 쓴 거니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이 왜 마가가 처음이야? 이러지만 않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인정할 수만 있으면 돼요. 마가가 처음이라고 인정해 주실 분은 앞에 한 번 다 까먹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야,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아니었어? 이러시지만 하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누굴까? 자, 보세요. 얘가 문법적으로 어색해요. 그래서 얘네 둘이 고쳤었어요. 근데 제가 한 구절만 예로 들지만 사실 이런 비슷한 패턴이 여러 구절 있습니다. 얘도 문법이 맞아요. 얘도 문법이 맞아요. 자, 보세요. 만약에 얘가 먼저 썼고 얘가 나중에 썼거나 얘가 먼저 썼고 얘가 나중에 썼다면 이미 먼저 쓴 사람이 문법에 딱 맞게 썼거든요. 그럼 굳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얘도 문법이 맞고 얘도 문법이 맞는데 마가에서 수정한 건 분명한데 서로 다르게 수정했어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의 추리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또 한 가지, 또 다른 힌트가 있습니다. 아까 신성한 사건들 이야기했죠. 신성한 사건들을 삭제할 수 있는가? 삭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탄생 이야기,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순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탄생할 때. 마리아가 꿈꾸죠.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막 얘기해 주죠. 천사가. 그 다음에 또 누구도 꿈꾸죠? 요셉도 꿈꿔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러면서 꿈꿔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누가 옵니까? 태어나신 후에 목자들이 먼저 올까요? 동방 박사들이 올까요? 같이 올까요? 모르겠지만 여기 목자들이라고 나왔죠. 한밤에 양치던 목자들도 어디서 들은 것 같고 동방 박사들도 어디서 들은 것 같죠? 뭐죠? 목자가 동방 박사입니까? 동방 박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실제로는 목자들은요 태어나신 그날 온 거고요. 동방 박사들은 태어나시고 마리아가 정결례를 마친 2주가 이미 지나고 나서 온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구유해 놓고 계십니까? 이게 크리스마스 카드 보면요 막 난리예요. 막 동방박사들이 있는데 예수님 말구에 누워있고 막 어떤 데는 동방박사들 있고 옆에 목자들도 같이 있고 막 난리인데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다고 나와요. 집 안에 계시다고.
말굴기에 계속 계시는 건 아니고요. 그날 밤만 여관을 못 잡아서, 이건 요셉 탓이에요. 갈 때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하고 갔어야죠. 에어비앤비 이런 걸로. 요셉이 숙소 예약을 못 하고 가가지고 말굴기에 누이신 것이 무슨 평생 말굴기에서만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쵸? 자, 어쨌든 이 순서란 말이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헷갈릴까요, 우리는? 그쵸? 마태복음에는요, 요셉의 꿈하고 동방박사밖에 없어요. 마리아의 꿈하고 목자들 이야기가 마태복음엔 아예 없어요.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마리아의 꿈하고 목자들 얘기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얘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썼다면요, 얘는요, 이게 다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얘가 먼저 쓰고 얘가 나중에 썼어도 이게 다 있어요. 누군가는 이거 완성판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아무도 이 완성판을 만들지 못했어요. 자, 문법을 서로 다르게 수정했다. 탄생 이야기라든지 여러 몇몇 사건들에 있어서 생략되는 부분이 겹친다. 결론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용납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글을 쓰면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럼 금방 보겠죠.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마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글을 썼고 누가는 터키 쪽에서 글을 썼어요. 둘이 사는 집도 많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서로의 글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다면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미스터리가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발견되어야 되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홈즈쯤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는 마가를 보고 썼죠.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가 겹쳐요. 누가도 마가를 보고 썼죠. 마가와 누가가 겹치죠. 마태와 누가는 서로의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 얘네는 뭐죠? 왜 겹치죠? 마가하고 누가는? 자, 보세요. 분명히 서로 보지 않았어요. 베끼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내왔고 두 명이 똑같이 써왔어요. 근데 이 두 명은 진짜 하나님께 맹세했고 서로의 것을 베끼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인터넷에서 똑같은 자료를 보고 퍼온 거예요. 제3의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Q자료 가설이라고 불러요. Q자료는 뭐냐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259절이 전부 무엇인가? 마태와 누가만 겹치는 259절은 전부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면 Q자료 가설은 이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지만 누군가가,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설교하면 유독 받아 적는 사람들. 누군가가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 적은 노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마가와 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가와 큐를 가지고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이 두 개를 가지고 글을 썼지만 이 두 개만 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보시면 우리가 연구할 부분은 어디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요 부분은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미 있는 거를 자기가 가져다 쓰는데 자기가 요 이야기가 진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쓰는 거예요. 마태는 요 이야기가 진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 주부터, 오늘 이제 여기까지 끝이에요. 왜 다시 썼는가? 평화로운 상황에서 신학적 주장이나 자신의 학문적인 관심을 드러내기 위해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러고 있을 이 여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잡혀 죽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있어요. 각자가 있는 교회가. 누가가 있던 터키 지역의 교회, 마태가 있던 이스라엘 지역의 교회. 여러분 이 상황들을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제가 갑자기 울고 가니까 도대체 저놈은 뭔 소리를 하려고 갑자기 저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실 텐데 각자가 있었던 교회가 위기가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달돼야겠다라는 것을 이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쓴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차례로 배울 때
요한은 완전 나, 완전 나중입니다. 요한은 완전 나중이고요. 어쨌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했는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속에서 2000년 전에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그들이 남겨준 이 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들의 그 치열했던 삶이 지금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싸움에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생하셨습니다.